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두 기업의 발전사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 대표적인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정상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 오렌지 라이프란 회사와 같은 생명보험업계에서 한국책은행이 인수해가지고 여전히 상당한 그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한 생명보험회사 두 회사 차이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분을 다룬 기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모펀드는 돈을 모아서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재단장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최적의 인물을 선택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힘껏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반드시 실무와 관계없는 정치적인 연고를 가진 사람이 배정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회사는 계속해서 부실화될 그런 가능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하게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개입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 현대화되어 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최적의 인물이 뭔가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가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국가주의라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야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도모한다, 민간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래전에 유행했던 영국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려고 개입하게 됐을 때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렌지 라이프라든지 또 한국책은행이 인수해서 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는 동종업계의 생명보험에 관한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저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어떻든 관이 손을 떼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의 개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점을 거듭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번영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능하면은 아주 불급한 경우는 국가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가능한 민간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이 힘껏 목숨을 걸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